오늘 언론브리핑은 제17회 시흥 갯벌축제 축제 대회를 주제로 고영근 경기국장님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4만 갯굴을 무대로 한 제17회 시흥 갯굴축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시흥 갯굴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갯굴축제를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현장 축제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시흥 갯굴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곁에 돌아온 갯굴, 17번째 시흥 갯굴축제 추진 방향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갯굴축제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 생태예술축제입니다. 국가해양습지보호구역인 시흥 갯굴생태공원에서 갯굴과 소금, 갈대, 꽃 등 천혜의 자연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모두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를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갯굴축제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누구나 시흥 갯굴을 깊게 즐길 수 있도록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시민과 함께 시흥 갯굴축제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1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고 관내 교육, 체험단체와 시민의 협업을 통해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갯굴 아트마켓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관내 다양한 수공예품 단체가 참여해 시흥시 홍보 물품을 제작,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 제1회 청소년 창작 댄스 대회와 시흥시 음악인들이 진행하는 나무숲 클래식은 지역의 청소년과 예술인들이 끼와 매력을 뽐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매년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한다는 것도 시흥 갯굴 축제만의 특징입니다. 셔틀버스 탑승 안내, 교통질서 확립,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 유도 등 시 전역에서 많은 시민이 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대상과 내용을 더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18개 존에서 68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갯굴 패밀리런 등 대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갯굴 놀이터, 소금 놀이터, 생태 놀이체험, 어쿠스틱 음악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갯멍, 갯굴 드로잉 놀이터, 추억의 어쿠스틱 음악제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을 다양화했습니다. 먼저 1,600여 명의 시민이 가족과 함께 갯굴 생태공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갯굴 패밀리런과 경기도 유일의 4만 갯굴에서 펼쳐지는 멍때리기 대회 갯농을 통해 자연을 우선시하는 갯굴 축제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갯굴 습지 환경을 배우는 갯굴 습지 놀이터, 갯굴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창작 활동을 즐기는 갯굴 드로잉 놀이터, 갯굴 생태공원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갯굴 메타버스 등을 마련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를 위한 어쿠스틱 음악제와 중장년층을 위한 세시봉 공연 추억의 어쿠스틱 음악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모든 세대가 갯굴의 정취를 만끽하고 오랫동안 축제를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도 자연을 우선시하는 생태축제를 구현합니다. 먼저 차 없는 축제를 위해 갯굴축제장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시흥시청과 시흥시청역에는 10분 간격, 오유역과 산미시장 앞에는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인근에 임시주차장 1,858면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고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종이 안내장 대신 홈페이지 정보와 축제장 안내도를 활용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텀블러 가져오기,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비롯하여 수소에너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환경 캠페인 추진 등으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시흥 개꿀축제의 공식 화폐는 시루입니다. 축제장에서 시루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축제장 내 음식점, 개꿀 아트마켓, 유료 체험 부스 등의 모바일 시루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축제장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우리시 관광 명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천장 축제에는 약 1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 그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흥 개꿀 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생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시흥 개꿀 축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